안녕하세요. 꽃교경제 아나운서 오수연입니다. 오늘은 NH금융연구소 김현식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은 이번 설에 뭐 하셨나요? 예, 고향 내려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지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설에 방패형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새해 소망 적어가지고 날려보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박사님도 그런 적 있으시죠? 네, 그랬죠. 아나운서님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요? 저는요, 일단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집장만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꽃교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전의 과열 양상과 이후의 급등 분위기로 좀 양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분양 시장의 규제가 좀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이 있습니까? 예,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는 주택 청약 제도 개편, 분양 당첨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당첨자의 재당첨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재당첨 제한 강화 등이 있습니다. 네, 주택 분양 시장의 과열을 좀 막으려는 그런 정책들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전의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최근 2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를 초과한 지역, 이들 지역들은 투기 과열 지역 지구로 지정하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 실소유자 입장에서 보유주택의 가격 급등이 오르면 좋겠지만 오히려 조합원의 갈등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재건축이 조합원들 간의 갈등 발생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늘리는 가운데 투기 과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다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리모델링의 선택권을 늘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규제와 보완책이 좀 마련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주택시장이 굉장히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서 하방 압박이 좀 심해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주택시장은 경기와 동행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회복 지연 속에서도 저금리 기조로 투기 수요가 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자산가치 하락과 부채 축소 등 민간 디레버리징 조정과는 다른 양상이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디레버리징 조정이 선진국과 다르게 진행됐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미국은 고강도 민간 디레버리징 조정이 완료된 2012년부터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고 2015년 말부터는 완전 고용과 성장률 회복 등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 과열에 대비한 정책 수단으로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큰 폭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장기 상승세 속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 억제 정책과 함께 금리 상승이 동반될 경우 주택가격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예상됩니다.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하셨는데 언제가 가장 저점이 될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처럼 좀 사고 싶다는 사람들은 언제가 저가 매수 타이밍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주택시장 규제와 금리 상승 등이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성장 차별화 속에서 많은 잠재 리스크 요인들이 또 산재해 있습니다. 언제가 저점일 것이라는 예측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의 발현 여부에 따라서 시점의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하반기에 완전히 하락했다가 다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NH금융연구소의 2017년 경제 전망을 인용하자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토대로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과 금리 상승 속도 등을 예측하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금리 상승과 버블 소멸기의 동행성을 근거로 할 때 지방을 시작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확산되는 기간은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2019년까지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타 위험 가능성을 배제하고
급락 가능성이 최소화된 정상 상태를 가정한 상황에서 주택 경기 사이클은 하향 국면 진입 후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워낙 올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많아서 부동산 시장 또한 변동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요즘 참 살기 팍팍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루빨리 경제든 정치든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농협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꽃게요 경제 금융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꽃게요 경제 방송 시청 후 농협방송 카카오톡으로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신간 도서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꼭이요.